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의 난점은 처음에 나온 의로 통치할 왕이 과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 시대에 실제로 나타난 어떤 왕을 말하고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2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안이락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곧 앗수르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앗수르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대 땅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들이 사라지고 땅이 짓밟힐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는 그 황폐화된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울한 예언은 15절에서 갑자기 전환됩니다. 한번 3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떨지를 쭉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환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암울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그 전환점이 위에서부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 역시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32장은 그렇게 볼 때는 전체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과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33장은 아수르 앞에 있는 유다의 다급한 상황과 여호와의 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은 학대하며 속이는 자에 대한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근데 이 학대하며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할 때는 아마도 이제 앗수르 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른 민족들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학대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다 민족들을 가서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학대하며 속이는 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를 앞에 둔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팔과 구원이 되어 달라고 구합니다.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면 모든 예루살렘의 대적자가 흩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돌보심은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7절과 9절은 다시 유다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용사들과 외교관들은 아수르의 강력한 힘 앞에서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유다는 텅 비고 땅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대적하던 적을
불에 사르듯이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은 적을 불사르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우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롭고 정직하며 뇌물을 가증히 여기고 피를 흘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참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17절부터 24절은 다시 종말에 있을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공의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풍족할 것이며 질병과 죄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2장과 33장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번갈아가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앞에 닥친 아수르의 침략과 위협,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마지막으로는 그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소망에 대한 내용이 서로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주된 내용은 결국 유다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끝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본문은 아까 읽었던 3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본 대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당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열매와 수확물들이 사라질 것이며 슬픈 일을 당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벌어질 기근과 참상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죄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을 표현하는 용어들과 문맥을 볼 때 왜 이 여인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일한 여인들 또는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일하다, 염려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 여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는지 섬기는지 또 앗수르의 침략을 코앞에 두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적극적인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책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안이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매섭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듣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복되다면 풍족하다면 난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잠자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빼앗고 땅을 황폐화시키고 입고 누리는 것들이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구원을 요청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경고를 줍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여 있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거나 혹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술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술 취하라 하지 말라는 게 진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술 취한 것처럼 영적인 마취 상태에 들어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치 14절에 지금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 말씀이 지금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게 아니죠. 진짜 잠자는 자들을 깨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말씀인 것처럼 18절도 역시 영적인 마취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정말 술을 마신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취한 것과 같이 영혼이 잠자는 상태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성도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지금이 추운지 더운지 집안인지 집밖인지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 안전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죄악에 빠지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의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물질이 최고이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미 자본이 세상을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고전적인 가치보다는 당장의 이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비정해지고 강해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끔 성도들과 교회도 이 가치관대로 움직입니다.
더 큰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돈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주의 일을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는 옆에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성도를 빼앗아가는 오는 일도 서슴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것보다는 큰 소리치고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힘과 돈을 더 가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같이 안일해지며 거만해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잠들었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분별력을 주어서 성도가 의지해야 될 말씀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계실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권하는 것들이 헛되고 옳지 않은 것들이 갖들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권하는 것은 선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며 결국 함께 멸망에 빠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며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인내로 일을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안일하게 있을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나타나는 죄와 거짓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로 인하여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할 때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유다에 있는 안일한 여성들은 세상이 모두 다 두려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한몸 보신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중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사오며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 곳에 지금 역사 탐방을 간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날이 많이 춥습니다. 뭐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이 추운 시절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